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이영근 교수입니다. 경제신문 쉽게 읽기 시간 경제용어 해설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용어를 많이 이해하실수록 신문이 좀 편안하고 좀 쉽게 읽혀지겠죠? 네, 편안하게 경제신문이 읽혀지셔야 내용을 좀 잘 파악하시고 의사결정을 하거나 경제 흐름을 인식하시는데 훨씬 빠르게 소화가 될 것 같아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경제용어 해설 오늘은요, 독점, 과점, 공정거래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디까지가 독점이고 과점이고 뭐 공정거래법은 어디에서 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좀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 이게 이제 모나폴리라고 그러죠. 사실은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자 하는 게 제일 좋죠. 뭐 경쟁자가 없으면 가격도 마음대로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국민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독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전체를 꽉 혼자 쥐고 있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공정한 경쟁이 없다는 뜻이 되고 공정한 경쟁이 없다는 뜻은 우리가 불리하게 물건을 늘 사거나 끌려다닐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우리 이 경제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은요, 공정경쟁, 완전경쟁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퍼펙트 컴퍼티션이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서로 그냥 맞짱을 신나게 떠야 그 안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즐겁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마트나 삼성 홈플러스나 말이죠. 그 다음에 무슨 뭐 롯데마트 이런 데 싸우는 덕에 일반 시민들 굉장히 즐거우시죠? 그냥 피자 한 판에 엄청나게 싸게도 주고 뭐 그다음에 그냥 치킨 뭐 이런 것도 그냥 한 마리를 많이 싸게 주고 그러는 모양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완전 경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만약에 한 회사만 할인 매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한 기업이 공정한 경쟁 없이 어떤 것을 완전히 쥐고 있는 걸 우리 모나폴리 독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독점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간혹 독점이 있는 경우가 있죠. 제일 먼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한다든지 경쟁자가 아직 출연하지 않았다든지 하면 굉장히 독점 상태가 잠시 유지는 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독점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점이라는 용어가 우리를 늘 괴롭힙니다. 이게 뭐냐면 올리고폴리라고들 보통 이제 번역을 하는데 한 녀석이 아니라 과,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전체 시장을 꽉 주무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이 있으면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가격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세 사람이 모여 앉아서 소주 먹으면서 가격을 서로들 담합을 오네요. 에이, 우리 이제 가격은 요거 이상으로 떨어뜨려 봐야 다 서로 피해가는 거 아니요? 시장은 서로 이만큼 나눠 가졌으니 됐잖아. 이것을 우린 담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과점 상태에 있는 것 또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얄밉기 그지없고 상당히 불완전한 공정 그리고 불완전하고 공정하지 못한 경쟁 상태라니까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를 과점 상태다. 뭐 어느 기업을 꼬집으면 죄송합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에 휘발유 이런 것들은 지금 서너 개 회사가 꽉 쥐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저도 갖고 다니는 모바일 폰 이런 것들 스마트폰도 딱 몇 회사에서만 딱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것 같은데 냉정히 지다 보면 싸우면서 돌아서서 악수하고 앉은 모습을 가끔 본단 말이에요. 이걸 우린 독점 과점을 합쳐서 독과점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라에서 이런 독과점 상태를 깨트리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공정거래법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정확히 풀면은 이렇게 풀립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독점을 규제한다는 건 독점은 안 된다는 뜻이고요. 공정거래를 잘 유도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얘기죠. 이게 14장, 그러니까 14장 71조로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전에 1900년대 초반에요. 엄청나게 큰 석유 회사들끼리 전부 담합을 해가지고 시장을 주물러 터치고 그다음에 이 전화회사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에서 엔티 트러스트 로우라고 해가지고 이 반 트러스트법을 만들어서 전부 쪼개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것이 공정거래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려운 이런 그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하는 게 바로 공정거래법의 근거에서 제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봐가지고 에이 진짜 그건 담합한 거네, 에이 저건 겉으로만 이렇게 웃었지 뒤로 보니까 완전히 고양이가 핥히듯이 핥힌 거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 법조문에 어딘가 연결이 되게 되면 거기에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또는 그 회사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벌칙을 내려서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공정거래법이고, 그런 위원회가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거의 장차관급으로 대단히 높은 직위의 사람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권이었습니다.